지난해 연말 재집권 후 백악관 초청을 받지 못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중국 방문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.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시진핑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번 방중은 네타냐후 총리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이라며 핵심 우방인 미국과 이 문제를 공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